돈이란 참으로 좋기도 하고 굉장히 나쁘기도 한 것입니다. 돈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소유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돈은 아주 좋게 사용하고 많은 사람을 헐벗고 굶주림에서 살려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생활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의 삶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선진국들이 저렇게 주거 환경이 좋고 그리고 노후 대책도 다 세워주고 어린 자녀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을 잘못 쓰면은 아주 악하고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틀러나 저 나치 독일이나 일본 동조 연기나 소련의 스타링이나 온 국력을 다 동원해서 돈을 정해서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 남의 민족을 지배하려는 흉악한 일을 했는데 돈이 없으면 그걸 못합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탱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흉악한 살상무기를 만들어서 온 천하를 살상의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돈이 잘못 사용되면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돈은 참 그 자체는 좋기도 하고 나쁜 데 쓰면 나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여기 말한 것은 하나님 없이 부하려고 하는 사람 말한 것입니다. 나를 섬기고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 탐욕으로 묶여진 사람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욕으로 꽉 들어찬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을 사기치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남의 재산을 강탈하기도 하고 온갖 부정부패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돈의 속성인 것입니다. 탐욕이 들어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탐욕광이 되면 부모도 보이지 않고 처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돈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신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를 섬기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돈의 포로가 되어서 돈 버는데 혈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 돈은 아름다운 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누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었을 때 빈민구를 짓지 않고 낙원을 지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들이 낙원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났지,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낙원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낙원을 지으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금이나 은이나 보화를 잔뜩 쥐고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너희에게 돈을 버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면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풍요하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탐욕이 아닌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서 하늘나라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돈을 벌어서 이웃을 위해서 많이 씁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 사람을 위해서 또 어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쓰면 그것은 돈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돈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다 벌 때 하나님 없이 버는 돈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기 위해서 버는 돈하고는 질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마귀도 돈을 주고 하나님도 돈을 주십니다.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세상 임금이므로 세상에서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따르는 자에게 돈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돈과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받으면 탐욕의 노예가 되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영화롭게 보이나 시간이 지나가면 다 빼앗기고 쪽빨가벗고 영혼도 잃어버리고 파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 부귀, 영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면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답고 영화롭고 평안하고 기쁘고 그 돈을 통해서 많은 좋은 일이 이루어지고 하늘나라가 창성하게 되고 그 대가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면 낭패치하는 것입니다. 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버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버는 은사를 주시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없고 주 예수님도 없고 돈이 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 부하려고 하면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죠. 남의 감은 이슬에 속아 넘어가고 사기도 당하고 그리고 죄를 지어서 올무에 빠져서 감방살이도 하게 되고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다단계 판매에 떨어진다든지 사기치는 데 떨어진다든지 온갖 어리석은 일에 떨어지는 것은 탐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덫을 놓을 때 짐승에게 잘 먹으라고 덫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 차가닥 하고 잡으려고 덫을 놓는 것입니다. 낚시꾼이 낚시 밑에 미끼를 넣어서 던지는 것은 물고기 맛있게 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걸리면 입을 걸어서 잡아당겨서 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낚시를 던지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영락없이 마귀가 던지는 낚시 바늘을 입에 뭅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그리고 어리숙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파멸과 멸망으로 떨어뜨리게 한 것은 탐욕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는 실과를 먹지 말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이 같이 된다고 탐욕을 심어준 것입니다. 탐심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마귀의 낚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선악과를 쳐다보고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얻기에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와가 따먹고 남편에게 주매 남편이 아담이 먹고 둘이가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 것은 탐욕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도 탐욕으로 유혹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주 40야 금식하고 나오니까 마귀는 먼저 너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너 중심으로 너를 섬기는 것을 먼저 삼고 살아라. 하나님은 둘째고 네가 첫째다.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을 먼저 알아.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나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단호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를 섬기고 사는
탐욕을 제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표층탑에서 뛰어내려서 상큼하게 발이 상처 입지 않고 땅에 닿으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명예를 줄 테니까 그렇게 기적을 행해서 명예를 얻으라고 할 때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섬기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라고 할 때 단호하게 주님은 반대했습니다.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중심에 서고 하나님 뜻을 받들겠다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이것을 내게 주려고 할 때 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저를 섬기라. 마귀는 언제나 우리 탐욕으로 우리 중심으로 서고 우리를 섬기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날 중심으로 살고 인본주의로 살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 살면 틀림없이 마귀의 탐욕의 그물에 걸립니다.